안녕하세요. CNN Now 강좌를 맡게 된 정나래 강사입니다. 물론 영어를 잘하고 싶은 중급 이상의 모든 분들이 들으시면 좋겠죠. 네, 하지만 조금 더 세분화하자면요. CNN으로 공부는 하고 싶은데 혼자 보기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좀 겁나고, 게다가 혼자서 적당한 CNN 학습 자료를 찾기도 힘들고, 그렇다고 시중에 있는 CNN 교재를 보자니 너무 옛날 뉴스 같아서 보기 싫고, 이런 생각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물론 미드나 영화 등을 통해서도 현지인들이 쓰는 표현을 배울 수 있죠. 하지만 CNN은 아무래도 뉴스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쓰는 유용한 표현 중에서도 좀 더 고급스러운 그런 표현을 배울 수 있고요. CNN 기자나 아나운서의 정확한 발음과 억양도 같이 익히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. CNN 뉴스 하면 좀 굉장히 어렵고 멀게 느껴지잖아요. 그런데 이번 강의는 CNN을 좀 더 가볍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단순히 CNN 시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피킹 연습까지 가능하도록 이 올인원으로 구성이 되었고요. 매달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소식을 계속 접하실 수 있습니다. 또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에 따로 시간 내기 힘드신 분들은 출퇴근 시간 같은 이런 이동 중에도 가볍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강의 구성은요, 우선은 CNN 뉴스를 제일 먼저 시청을 하시고요. 그러고 나서는 중요 핵심 문장과 표현에 대한 짧은 강의를 시청을 하실 거예요. 그리고 이제 핵심 표현에 관련된 스피킹 트레이닝이 있고요. 그 다음으로 뉴스 내용에 대한 퀴즈를 풀고, 마지막으로 CNN 뉴스를 다시 한번 시청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. 한 강의가 10분, 15분 정도 걸리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학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